또 살아나가줘야 하는 그런 이 바람인 거죠. 투에서 강승호의 타구는요 센터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. 중년수 이용규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. 자 펜스에 부딪혔고요. 자 일단은 예. 자 여기에 네. 지금 예. 다행스럽긴 하지만요. 자 이렇게 하영민 선수는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보여줬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. 자 지난 이닝을 마치는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준 이용규 선수고 지금도 선두 타자로도 나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멀어져가는 타구로 쫓았던 중견수 이용규 선수입니다. 이게 이용규 선수의 힘입니다. 자, 잡자마자 네. 몇 발자국이 아닌 거의 한 발자국만에 이 펜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, 예. 충격이 있을 텐데 자, 여기서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요. 정말 다행이죠. 예. 이용규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좌익수, 우익수 그리고 오늘 중견수에 나오면서 네. 아, 끝까지 하영민 선수를 도와주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78개로 이제 7회까지 마친 하영민 선수고요. 그리고 바로 첫 타석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중견수에서 어우, 정말 잘 잡았어요. 예. 이건 타이밍이거든요. 강승호 선수의 파워 그리고 하영민 선수가 자 이게 환호성을 지를 정도의 그쵸. 수비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중요한 아웃 카운트로 7회를 맞춰준 이용규 선수도 역시 선발 투수들은 본인의 투구도 중요하지만 네. 이 야수들의 수비 너무 고맙죠. 예.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거 없거든요. 그러니까요. 자 그리고 어. 그리고 오른쪽에 안타 7회 말 선두 타자 안타 이용규 2루 야 이거 2루. 3루까지 가네요. 1루를 지나서 네. 3루 3루 3루까지 갑니다. 아, 오늘은 정말 히어로즈의 타자들이 대폭발을 하고 있는 네. 날입니다. 자 이용규 선수 중견수에서 네. 이 펜스까지 뛰어갔죠. 그리고 펜스에서 더그아웃까지 들어왔죠. 그리고 지금 나오자마자 3루까지 뛰어가죠. 그러게요. 네, 바쁘네요 오늘. 네. 자, 도스 선수가 야 네. 들어주려고 그랬어요. 예, 들어주려고 그랬는데. 도스, 예. 야 그리고, 90도 인사. 와. 90도. 네. 보기 좋습니다. 예. 야, 우리가 약간 이 경기가 소강 상태였는데. 그러게요. 예. 근데 이런 모습들이